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대로 2분기 실적부터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사업이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성공하면서 2분기부터 그리고 하반기까지 꾸준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 역시 최근에 대형 OLED에 이어서 중소형 OLED 패널의 수요가 초과하는 산업 구조가 나타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높은 성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로 삼성 SDI의 그런 실적이 이제 호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시장은 기존의 유럽 시장에서 이제 북미 시장이 개화하는 단계의 시작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북미 시장이 개화하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역시 투자라든지 캐파 확장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였지? 네. 네. 자, 차장님 삼성 SDI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3일 연속 계속해서 이제 배터리 3사가 특히 동반해서 오르면서 어제도 꽤나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도 터졌고요. 더 이제 단기적으로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가격적인 부담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우선 주가 상승이 글쎄요. 그렇게 예상 전고점을 돌파한 수준이 아니고 현재 지금 시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가를 올려치고 있는 수급 주체 역시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수급에 힘입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그렇게 높다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고 있지 않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디스플레이형 모멘텀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봤을 때는 전고점이 81만 8천 원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가격 부분 72만 원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속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